안녕하세요. IT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챗GPT 플러그인 서비스가 시작되고 제가 지난주 소개드린 이후에 앱 리뷰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오늘 몇 가지 사용하던 플러그인 앱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일부 사용자들도 이미 플러그인 들어왔을 거라고 예정되는데, ChatGPT 4, 그러니까 플러스 사용자에 한정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브라우징 플러그인 두 가지 플러그인 서비스가, 런칭되었습니다. 보시면 실질적으로, 세팅해 보시면, 베타 피처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폴트 꺼져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브라우징과 플러그인 서비스를 지금 온 시켜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플러그인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 전에 브라우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여러 차례 듣고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GPT에서 일단 2021년 10월까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웹 브라우징에서 올라와 있는 실시간 정보 또는 관련 콘텐츠를 참고로 하여 답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우징이라는 플러그인이 제공되면서 현재 웹에서 서칭해서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능들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특정 사이트를 오픈해서 특정 사이트를 분석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답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open URL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groundverb.co.uk인데, 예를 들면, 음악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작성하면, 지금 보다시피, 브라우징이라는 플러그인이 작동하고, 이렇게 지금 띵킹하고 있죠. 뭔가 추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해서. 아마 해당 사이트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을 얘가 취합해서 알려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시면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브라우징 플러그인이 제공되면서 좋아진 점은, 그러니까 이후, 21년 10월 이후에 발생된 컨텐츠 또 사이트 정보를 내가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기존의 챗GPT의 가장 큰 단점이 이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부분이었는데, 브라우징에 대한 플러그인이 제공되면서 이 부분을 단점을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사이트 정보 뜨는 동안 보시면 해당 사이트가 이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인들과 관련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뭐예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런 정보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사이트 예를 들면 open UR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당 URL을 제공하면 지금과 같이 사이트를 이렇게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밑에 사업자 명령어까지 가져오게 되네요. 보시면 볼까요? 여기 있네요. 883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통해서 일단 챗GPT4의 단점인 부분을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조금 더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지금 원래 저희가 시리즈로 제가 안내 드리고자 했던 플러그인 앱에 대해서 리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정도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은 좀 쉬운 것부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징 끄고 플러그인 하고, 첫 번째로 ABC 뮤직 노테이션인데, 제 개인적으로 음악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 플러그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ABC 뮤직이라는 오픈소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보를 오디오나 또는 오디오를 악보로 변환하는 서비스인데 실제 플러그인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챗GPT에서 프롬프트 입력한 형태의 노래를 작곡을 하고 또 작곡된 음악을 제공하고 그 음악에 해당하는 악보를 제공하는 플러그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패스를 직접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 입력해 보겠습니다. 흐린 날씨 이후에 해가 비치는 밝은 날씨. 흐린 날씨 이후 해가 비치는 밝은 날씨로 전환되는 기분의 음악을 만들어 주세요. 좀 프로필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즉흥적으로 하고 있으니. 자, 그리고 음악 스타일은 재즈 스타일로 합니다. 재즈 스타일로 하되 피아니스트죠.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 느낌으로 작곡해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상적이면 플러그인이 작동이 되어야 되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네, 빌 에반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예, ABC 노테이션 that tries to capture these elements. 그래서 예, 제목은 Cloud to Sun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 피아노로 지금 곡을 쓰고 있고요. 일단은 코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C 마이너 나이 뭐 A 플랫 메이저 7. 예, 코드 작성 중이네요. 네. 기존에도 ABC 노테이션을 서비스에서 이런 서비스가 웹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플러그인 서비스를 통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작곡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 기본적으로 예, 피드백을 하고 ABC 미디 노테이션 플러그인이 예, 유진되고 있죠.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 제이슨 형태로 뭔가 예, 프롬프트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죠. 참 기대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악보 같은 경우는 포스트 스크립트 파일 형식으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변화해서 볼수 있냐, 같이 그 부분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뭐, 오디오 URL, 미디 URL, PS URL과 이는 음원 파일일 것 같고요. 작곡된. 이거는 미디 파일, 작곡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보, PS URL 파일로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Listen to the audio, MIDI, 예, 악보, 이렇게 제공됐죠. 예를 들면, 번역된 내용으로 같이 볼수 있는데, 예, 제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디오를. 자, 여기 클릭하시면 예, 다운이 됩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리뷰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음악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쁘진 않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음악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대략 한 40초 정도 되어 보이는데 코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예, 재즈 느낌도 좀 있고요. 좀 디테일한 멜로디는 없지만, 예, 오, 나름 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받으면 지금 보다시피 확장자가 PS 파일로 예, 끝납니다. 자, 그 PS 파일은 어떻게 보냐면 이 포스트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아크로베이트 디스틸러를 통해서 PDF 변환해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예, 보통 이제 해당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충분히 변환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to PDF. 네, 지금 검색어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인 온라인 to PDF 치면 예, 뜹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예, 이렇게 하면 셀렉트 파일에서 아까 다운받은 파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에 가면 예, PS 파일 있죠. 그러니까 열기 하시면 얘가 이제 예, 컨버트 PDF 파일로 컨버트하게 되죠. 보겠습니다. 네, 다운 PDF로 왔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AI인데 빌 에반스 스타일로 작곡이 됐고, 제목은 From Cloud to Sun, 흐린 날씨에서 예, 태양이 뜨는 맑은 날씨까지라고 해서, 코드 형식으로 일단은 작곡이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건 이제 작곡도 할수 있는 수준이 되었거나, 지금은 이 정도 코드 수준으로 제공하지만 추후에 이 기능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개발된다면 멜로디 라인까지 작곡이 가능할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사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ABC 뮤직 노테이션이라는 이 앱은 결과적으로는 프롬프트 텍스트를 통해서 예, 어떤 스타일의 곡을 작곡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해당되는 곡을 이렇게 오디오와 미디와 악보 파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일간의 인공지능이 작곡도 한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죠. 예, 뭐좀 신기합니다. 예, 바로 다음 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링크리드라는 앱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링크리더. 지금 저도 이렇게 리뷰하면서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해보고 리뷰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리더는 뭐냐, 말 그대로 링크리더입니다. 그래서 아까 브라우징하고 조금 다른데, URL을 제공하면 해당 URL 소스 자료를 이동해서 거기서 정보를 찾고 또 요약하고 상세 정보를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플러그인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플러그인 장점은 뭐냐면, URL에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뭐 웹페이지라든지 또는 PDF 문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이미지, 워드 파일 등의 컨텐츠를 이해하고 피드백을 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른 플러그인 언급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좀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 제가 챗GPT 아키텍처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때 구글에서 이런 뭐, 예,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라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URL을 링크 주소 복사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아래 URL에 대하여 요약해 주세요 하고, 지금 밑에다가 이렇게 URL에서 정보를 적어볼게요. 자, 제 플래그를 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링크 리더라는 플러그인이 작동이 됐고요. 지금 해당 URL을 요약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는 웹페이지 전체를, 해당 이미지에 해당하는 웹페이지 전체에 대한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지금 프롬프트를 실행을 했고요. 예, 현재 사용되어서 뭔가 정보를, 예,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예, 답이 나왔습니다. 예, 해당 아티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네. Training Process of ChatGPT에 대한 설명이라고, 예, 나옵니다. 네. 맞는 것 같네요. 예. 지금 보시면 해당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예, 요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ChatGPT actually work 해서 ML engineer explained, 그러니까 머신러닝 엔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ChatGPT와 관련돼서, 아키텍처와 관련해서. 근데 ChatGPT가, 예, 번역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키텍처 및 교육 프로세스에 대한 실용 설명을 제공합니다. 요약은 다한 것 같습니다. 예, 신경 언어 모델입니다. 아키텍처는 텍스트 문제를 유형으로 바꾼다, 주요 설명을 기반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정말 요약해서 적용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시면. 자, 그러면 한번더 이번에 이 기능은 사실 브라우징의 기본적인 플러그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일 것 같고요. 저는 한번 이미지를 한번 인식되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징에서 이미지는 요약이 안 되더라고요. 해당 사이트에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 URL에 대해서 제가
링크드 복사해서 이미지 경로 만들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PNG 끝난 해당 이미지죠. 요 경로를 링커 리더 플러그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URL을 제공해주면 되죠. URL을 이번에는 이렇게 제공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프롬프트 입력을 할때 조금 더 문단과 단락을 맞춰서 좀 가능하면 친절하게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제공할수록 답변도 디테일하다는 결과에 좀 도출했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입력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가독성도 좋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유학해서 예, 이미지를 인식하는지. 예, 일단 링크 리더가 작동을 했고요. 이 이미지를 얘가 리딩해서 인식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I'm sorry로 시작했습니다. 예, AI 텍스트 베이스 모델 기반이라서 할수 없다 그러죠. 예. 그러나 나는 예, 제공된 텍스트나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 싶었습니다. 이미지에 대해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 걸 지금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못한 것 같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이미지에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설명해 주세요. 자, 어떻게 되죠? 봅시다. 네, 링크 리드가 작동을 했고요. 아까 테스트할 때는 예, 인식은 예, 똑같이 I'm sorry 뜨긴 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 이미지에서 나온 문자를 토대로 답변을 해줬는데 이번에 답변을 못하네요. 예, 아까 테스트한 걸좀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한번더 프롬프트 입력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불안정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인식이 안 되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는 것 같죠? 예, 똑같이 답변을 하네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링커 리더는 일단 이렇게 URL을 입력하면 해당 관련된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하는 플러그인 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놀랐는데 아마 이미 테스트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인스타카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인스타카트는 말 그대로 예, 식료품에 대한 어떤 주문을 간소화하는 플러그인이라고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스파게티 4인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스파게티 4인분에 대한 재료,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집에 가정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자재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레시피가 좀 약하다 그러면 어떤 걸 사서 해야 될지 고민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카트라는 이 앱을 통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인용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해산물 스파게티를 만들려고 입니다. 관련한 레시피와 재료를 알려주고 해당 재료를 함께 주문해 주세요. 굉장히 놀랬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토마토 해산물 스파게티 좋아해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일단 예, 레시피가 나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챗GPT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레시피를 작성해 주고 있죠. 400g의 스파게티와 2 테이블스푼의 올리브 오일 넣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요리를 해라. 요리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재료에 대한 쇼핑 목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짐이 이외에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없다고. 없습니다. 주문하고
없습니다라고 물어보기 단순하게. 자, 보십시오. 이 예를 들면 이 레시피에 해당하는 재료가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는 거고 없다고 가정하여 저는 인스타카트에 대한 앱을 실행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굉장히 무섭고 저는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예. 자, 아까 위에서 나온 이제 이 스파게티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에 대한 재료들을 자, 쇼핑 목록에 뜨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럼 해당 재료와 관련된 뜨죠. 토마토, 시푸드, 스파게티 해서 델리버리 때 오늘 델리버리 가능한 주문.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요게 필요하다고 이제 주문하는 내용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추가로 필요한 것들, 예. 이렇게 주문할 수 있죠. 예. 소금, 예, 올리브오일. 아, 저는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여기서 바로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해당 물건을 바로 카트에 애드인해서 결제까지 바로 하면, 예,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 인스타카트는 예를 들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어떤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레시피라든지 또는 관련된 식품 재료를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 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일전에 설명드린 자비스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오늘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엑스피디아 앱입니다. 이미 뭐 충분히 이름 앱 이름을 갖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지만, 예, 엑스피디아는 호텔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또는 뭐 등등 티켓이라든지 예약하고 또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예, 여행 서비스인데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최근에 홍콩을 한번 가볼까 고민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6월, 예를 들면 1일부터 6월 5일까지 홍콩, 홍콩으로 가족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성인 2명, 그리고 아이 10세, 10살, 10세 아이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관광지와 일자별 추천 관광지와 숙박 공을 예약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해당 플러그인에 대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유도할지. 자, 보겠습니다. 예, 멋진 가족 여행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완벽한 숙소 찾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숙소부터 찾겠다는 거죠. 당신이 여행할 도시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한 점, 한 번만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 도시는, 여행할 도시는 홍콩입니다. 자, 대화하듯이. 일단, 아직까지는 익스피디아 플러그인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자, 출발 도시를 알아야 된다. 자, 항공편을. 그렇죠. 최적의 항공편. 목적지는 홍콩인데, 제가 어디 있는지 얘가, 제 위치 정보를 아는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은 대한민국 인천입니다. 자 이제 작동을 하죠. 출발지를 넣었더니 목적지는 홍콩을 향해서 여기 스케줄에 대한 항공권을 예, 찾습니다. 예, 스피디를 통해서 예, 인터페이스 받아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예 일단은 예. 도로지 완차이 홍콩이라고 해서 예 숙소 같죠 숙박 호텔 예 위치 정보가 있고요 타임스퀘어 쇼핑몰 근처에 있나 봅니다 예 와이파이도 제공하고 예 셔틀버스도 제공하고 예 픽업도 해준다 역사까지 모여 있는 일단 호텔 세개가 제공이 됐고요 정보가
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 나오죠. Let's move.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Best flight for your trip을 예, 찾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시멘 에어라인즈라고 해서 예. 인천 to XMM. MXM에 하나 경유하는 것 같습니다. Number of stops. 한번 경유해서 가는데, 예, 10시간짜리 거리네요. 174불입니다. 미국으로.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봅시다. 난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Now, the last move, finding some exciting. 예. 여행 스팟에 대해서도 찾아줍니다. 여행, 제가 스케줄 짜달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예. 디즈니랜드. 예.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숙소를 제공해 주고요. 그 항공편에 대해서 가이드를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관광지를 예, 요약해서 알려주죠. 놀랐습니다. 네. 다 끝났네요. 보겠습니다. 번역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예,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활동을 찾았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가능했고 한번 봅시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예. 관광지 내 설명부터 나오죠. 예. 요건 약간 버그인 것 같은데, 위에 숙소, 항공편, 관광지인데, 마지막 부분만 나왔습니다. 보시면, 플러그인이 끝난 이후부터 번역이 된것 같죠. 예. 어찌됐든. 예를 들면, 편도요, 디즈니,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 픽업 편도 이동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예. 이렇게 바로 예, 시티켓에서 티켓 살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이런 차량을 제공해서 픽업해서 예, 대를 교통편을 제공해 주네요. 오,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일단은 예, 해당 부분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피디아는 여러분들 예상하다시피 숙소, 항공편, 그다음 티켓 등을 제공하는 예, 실시간으로. 필요에 따라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러그인 앱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정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직까지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자면 플러그인 앱이 갈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변할지 좀더 고도화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추후에도 몇 가지 더 추후에 제표라든지 또 새로 나온 도움이 될 만한 플러그인 앱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에서 조금 더 부족하고 할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고 제가 미리 준비를 하지만 챗GPT 특성상 그때그때 예, 답변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서비스 때문에 답변이 고르지 못한 점은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녹화하는 한편의 묘미라고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남은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현재 이 변화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길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상 IT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